값에 관한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열 A 100의 원소 100개는 그 절대값이 500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0 이하면 마이너스 500에서부터 플러스 500 사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정수 33에 가장 가까운 근사값을 찾아서 해당 원소의 첨자 인덱스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개의 원소 중에서 33에 가장 가까운 거죠. 뭐 마이너스일 수 있고 플러스일 수 있죠. 일단은 100개를 다 뒤져야 됩니다. 자, 만약에 배열의 원소값이 33보다 작으면 그 차이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작으면 33 빼기 배열 원소의 값이 되는 거죠. 33보다 크면 배열 원소의 값 빼기 33. 이렇게 위치를 잘 생각을 해서 차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원소, 배열 원소와 33과의 차이에 대한 초기 값. 제가 뭐, 지금 보면은 가장 근사한 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차이 값이 가장 작은 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작은 차이. 그거를 이제 A0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죠. 네, 만약에 A0가 가장 작은 차이를 가진 초기 값이라고 부를 경우에 최하의 경우 얘는 어떻게 나오나요? 마이너스 500? 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500. 절대값이 50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A0가 마이너스 500 정도 된다고 하면 왜 플러스 500을 안 할까요? 플러스 500 하면 33이 플러스 쪽이니까 차이가 좀 작아지죠. 마이너스로 하면 커지죠. 왜냐하면 차이가 533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A0와 33과의 차이는 최대 533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3을 기본값으로 잡는 거죠. 초기값으로.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런 그 최소의 차이를 가장 근사한 차이를 일으킨 배열 변수 배열을 이제 인덱스를 0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부터 100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원소와 33과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 차이가 앞에 설정했던 최소의 차이값보다 더 작으면 갱신하죠. 값도 갱신하고 또 원소의 첨자도 갱신하면 됩니다. 자, 순수도에 사용하는 변수를 볼까요? A100. 얘는 절대값 500 이하의 정수 10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가 있고 민 차가 있는데 차는 요 100개 원소 각각에 대해서 33과의 차이를 구해주는 그때그때 임시 변수고요. 민 차는 이 100개 원소 모두를 다 차이를 검사했더니 가장 작은 차이 값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가장 근사한 값을 가지는 경우에 차이를 나타냅니다. N스는 답인데 민 차를 갱신할 당시에 A 배열 변수의 원소 첨자를 의미합니다. 답이 되겠죠.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스타트한 다음에 A100. 자, 배열 변수 A에 관한 선언을 했고요. 자, 보면 민 차 차인데 가장 작은 거를 초기값을 줬는데 이 초기값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값이죠.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숫자부터 갱신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00인 경우로 봐서 533. 따라서 여기 보시면 n은 0. n이 여기 보면 n은 n 플러스 1. 1부터 이제 점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값을 0으로 줬습니다. 그래야 1부터 시작하죠. 0. 그다음에 answer도 0이죠. 이게 533을 a0로 저희가 가정했기 때문에 0인데 n에 0을 줬기 때문에 그냥 n 이렇게 넣습니다. 요거는 n은 0, n스는 n 이렇게 되고요. n equal n스 equal 0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자, 이 안에 들어오면 1부터 100까지 진행이 되죠. 자, 1부터 100까지 진행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큰 흐름도를 보시면 됩니다. n이 0부터 시작해서 n은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안에서 뭐라고 진행이 되고 끝날 때쯤 돼서 n이 100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렇지 않으면 반복이 되죠. 100까지 진행이 됐으면 추가가 돼서 그 answer 값을 찍어주면 가장 근사한 값의 배열 첨자가 찍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는 이제 그 근사 값을 계산하는 거죠. 차이를 가지고. 자, an이 지금 점검하려고 하는 숫자가 33보다 크거나 같으냐. 크거나 같으면 차이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나요? 그 숫자에서 33을 빼고요. 만약에 33보다 작으면 33에서 그 숫자를 빼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를 구했는데 이 차이가 지금까지 구했던 차이보다 더 작으면
새로운 근사값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돼서 그냥 통과하고요. 새로운 근사값이 되기 때문에 min차는 현재의 차이값을 넣게 되고요. answer는 현재의 n값을 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번 차이를 구한 다음에 가장 적은 min차보다 더 적으면 값들과 배열 변수 값을 갱신해주고, 요게 이제 100개까지 다 끝나면 요 answer 값을 출력해주면 그 정답인 참자가 출력이 됩니다. 자, 디버깅 표를 볼까요? 그 n100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10개로 줄여서 한번 해봤습니다. 131, 뭐 450, 500, 절대값이 500 이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쭉 정했고요. 자, 순서도에 보시면 이제 검은색 원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1, 2는 되게 초기값 정하는 데고, 3, 4, 5, 6, 7, 8, 9, 10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민차는 초기값으로 원번호 1에서 533, 그 다음에 n도 0, answer도 0, 이게 다 초기값이죠.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요 n값이 이제 3번에 의해서 1이 되죠. 그러면 A1인 132를 가지고 체크하는 거죠. 자, 131이 33보다 크거나 같으냐? 크거나 같죠. 그럼 차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131 빼기 33 해서 98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럼 이 98이라는 차이가 민차, 처음에 정했던 533보다 작으냐? 작죠? 작습니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민차 값을 현재 차 값으로 대체하죠. 그래서 민차 값이 98, 여기 있는 98이 대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n이, 자, 아까는 100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10개 있죠. n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냐? 아직 아니죠. 그렇게 되니까 다시 n이 2가 되죠. n이 2가 되니까 450에 대해서 하죠. 450에 대해서 450이 33보다 크거나 같으냐? 같으니까 450 빼기 33, 그래서 417. 417과 98을 비교하니까 민차보다는 크죠. false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반복을 하면 되고, 마지막 n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냐 해서 true가 나오는 순간에 가장 작은 민차를 일으켰던 게 지금 여기죠. 1이죠. 1, 1. 이게 32인데 32는 33과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때 요 인덱스 값 9, 9가 answer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answer 값을 출력하니까 9가 출력이 됩니다.